바람 저항을 받지 않는 낮은 볼을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꾸니까 굿라이프,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조아라 프로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공이 많이 뜨시는 분들은 거리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럼 거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낮은 볼을 치기 위한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립을. 그립을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평소에 놓는 위치보다 오른발에, 놔둬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원래 하실 때 릴리스가 아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닌, 채를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팔로스를 할 때 헤드를 낮게 보내주시면은 공이 뜨지 않고 이렇게 로우볼을 칠 수 있게 낮게 갈 수 있거든요. 보세요. 짧게 잡고 오른발에 두시고, 이게 릴리스 할 때 팔의 동작이고, 릴리스 없이 갈 때 팔의 동작은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이 아닌 왼쪽으로